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수요 연합집회 첫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아마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기도 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영적 부흥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집회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전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합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실제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한 가지 참 유익한 것은 이제는 내 교회, 내 교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번에 절실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로 인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한 교회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 설명을 드리면 집에 물이 들어 차기 시작해서 양동이를 가지고 그 물을 열심히 퍼내는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온 도시가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만 퍼낸다고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도시 전체의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마다 다 지금 어려움들이 왔는데 그 어려움은 한 교회 한 교회가 해결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감리교회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게 된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한국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되지 않은 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알고 나라가 다 아는 그런 한국교회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는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끝났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문제는 다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끝나게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최악입니다. 반드시 한국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바로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개혁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1900년대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정말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존재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때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도무지 어디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1903년 우리 감리교 하디영 선교사님의 원산에서의 회개 부흥회부터 시작을 해서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각성 집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됐고 우리나라가 살게 된 거죠. 저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 또 지금은 계속 코로나19와 함께 가야 되는 위드 코로나라고도 말하는 때,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어려움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복을 주신 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게 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모여서 집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오히려 온라인으로 연합 집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탈진해서 차라리 죽기를 바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있음을 보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는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문제로 기도할 때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리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드러난 것뿐이죠. 이 집회를 On and One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가 모여서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온라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집회를 합시다. 각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모이고, 그럴 수도 없는 여건인 분들은 집에서라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야말로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각자가, 각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때,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기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집회가 도대체 누가 주도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냐 관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 집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끄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순종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집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 예수님께서 그 집회를 인도하시고 계셔, 이렇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집회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집회가 열리고도 그 뒤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조직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자, 그러면 주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부어주실 것이다. 한국 감리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와 집회가 되게 하자는 뜻으로 이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선 12월 첫째 주간 12월 7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뜻이 함께 하는 우리 감리교회가 연합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감리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교회에 새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특별 집회를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그 전에 11월 수요일 네 번의 집회를 준비 집회로 가지려고 해서 오늘 첫 번째 집회를 열게 된 겁니다. 저와 우리 부강교회 김상현 목사님,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집회를 시작하신 것인지, 감리교회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인지를 우리가 수요예배를 연합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집회 때 함께 나눌 말씀으로 위기의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의외였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감당을 못할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저의 마음속에 오직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평강을 얻었습니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주님이 뭘 기쁘시게 여길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길만 찾아가면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별의별 일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주님은 무엇을 기쁘게 여기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리교 영적 부흥을 위한 이런 온라인 연합 집회도 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집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로서는 전혀 예측이 안 되지만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거 하나는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니까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당황해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예수님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고 건물로서의 예배당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교인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을 해준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한 30% 정도의 교인들은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온다면 이런 때가 온다면 견뎌낼 그때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준비는 되었습니까? 이번에 진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증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이 정말 그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하다면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은 위기 때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큰 집회에 강사 목사님이 예정 시간보다도 한 시간 뒤에 나타난 겁니다.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주최 측에서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죠. 한 시간 늦게 도착한 강사가 한 이야기가 사람들을 더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시간에 맞춰 오려고 호텔을 떠났는데 오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타이어를 갈아 끼려고 하는데 대형 트럭이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와서 자기를 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는 그래서 그걸 수습을 하고 오느라고 한 시간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100km 속도로 달려오는 대형 트럭에 치였다면 이렇게 양복이 멀쩡하고 머리도 흐트러짐이 없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대형 트럭에 그렇게 부딪힌 사람 맞느냐? 거짓말이라고 누구나 다 느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목사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거짓말장.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면서 거짓말장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장이란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실제로는 하나님은 안 계신데 하나님은 계시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100km로 달려오는 대형 트럭에 사람이 부딪히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뭔가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형 트럭과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게 더 큽니까? 대형 트럭에만 부딪혀도
사람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생활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장인 거죠. 어떤 분들은 말할 겁니다. 아,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목사 중에도, 또 뭐 유명한 기독교인 중에도 정말 엉망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도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다 도매금으로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긴 하지만 혹시 나 자신이 진짜 거짓말장이는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 반드시 따질 거야.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 더 점검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무엇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 염려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그렇게 참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 풍토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몸에 깊은 병이 들어서 귀국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가서 그 선교사님께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번 권면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의사가 다 수술하고 그리고 치료는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겨우 하시는 이야기가, 그게 안 돼요. 염려를 맡기라고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다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 근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면 더 이상 은밀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아,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음란한 것, 거짓말 하지 못하는데, 고백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고난의 축복을 정말 믿게 됩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이고 순교가 무서울 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하는 건 싫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 바란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고백이 다 거짓말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시작이라고, 행복의 시작이라고 전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알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이 완전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지방회에 참석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때 지방회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도 선명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서로 마이크를 빼앗고 큰 소리를 지르고 얼굴은 시뻘개지고 그런 분위기. 제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교회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요. 그런데 더 충격인 것은 그렇게 싸우다가 장로님 추도예배 순서가 왔습니다. 강단에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올라오셔서 갑자기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 조금 전까지 그렇게 싸우다가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예배 시간이라고 이렇게 찬송 불러도 되는 겁니까? 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찬송가는 펴기는 폈지만 부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이어서 싸워요.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우리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 믿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소리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성찬때를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난장판을 이룰 수 있겠냐 말입니다. 감리교의 어려움은 제가 참석했던 어느 총회 벌써 10년도 넘습니다. 이 강대상 위에 성찬대가 차려져 있고 그리고는 서로 양편에서 강단 위를 그냥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 그 강단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다투었던 일. 그러고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주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안 되는 거죠. 불평과 불만 다 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이고 나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게 됩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 은밀한 죄가 없는 사람, 불평과 불만이 없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국의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천만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라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될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806년에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 그 캠퍼스에 사무엘 제이밀스를 비롯해서 여섯 명의 대학생이 그 대학교 교정에 있는 단풍나무 숲에서 매일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그들이 숲속에서 기도회를 모인 이유는 그 캠퍼스 분위기 자체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였는지. 그래서 단풍나무 숲에 들어가서 여섯 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비가 와도 그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전체 캠퍼스에 대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리게 되죠. 이게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여서 연합집회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연합집회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우리가 다 같이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새 붕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여 연합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붕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때입니다.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분들은 서로 연합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만이 답이라고 진짜 믿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가장 먼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진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감리교회 연합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으니 주님이 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감리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웨슬레 목사님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조직과 단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름으로 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